오타니,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 자산이 50만 원짜리다. 자,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국가 무도회 사태가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 원 잡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 아, 저 50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 원짜리가 2만 원이다.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뭐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급락이 올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토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집니다. 2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최하 이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추천 금액을
이종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19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전저점 5만 원을 깨고 그리고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안 빠지면 그냥 지금도 무조건 4,500% 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0개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 원을 잡고요.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황이 와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뭐 이건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초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 원짜리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가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 추천 카페,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만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이제 5월달 배당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입니다.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 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할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